나띠 씨 반갑습니다.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나띠입니다. 와! 반갑습니다. 예. 와, 이런 것도 좋아요. 이런 에너지 좋습니다. 아, 일단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. 그리고 이렇게 처음 보시는데 더 반갑게 그리고 친절하게 저랑 대화해 주셔서 오늘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파이팅! 그래, 하면 되죠. 네, 그래, 하면 되죠. 지난달에는 두 번째 싱글을 네. 발표했죠. 테디벨. 어떤 곡인지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. 네. 테디벨은 아주 신나는 댄스곡이고요. 안에 있는 잠재력과 한계를 넘어서 폭발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. 이 노래의 킬링 파트, 이제 나띠 네. 씨의 생각, 이 부분이 좀 킬링 파트 같다. 좀 궁금한데요. 어떤 네. 부분일까요? 이제 후렴 부분인데요. 예. 제가 한번 조금 불러. 어, 좋아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Oops, I'm bumble bumble bum. 네 마음 속에 대찬. Bumble bumble bum. Just go get it. 아. 이런 느낌입니다. 이번 신곡에서 안무에 싱글 많이 썼다고 들었는데요. 네. 포인트 안무는 뭔지 살짝 보여줄 수 있는지. 네. 이제 테디베르는 구간인데요. 예, 예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좋아요. 예. 테디베르. 여기입니다. 아, 이 귀가 예. 갑자기 이 손으로 변하는 거예요? 예. 테디베어 손으로? 테디베어 손으로. 근데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? 이 손 약간 무서운 손이네요. 예. 손톱도 있고. 예, 악당 큐트 이런 악당 느낌이다. 아, 악당 큐트. 나띠의 방송국 출근길 사진 보면 네. 인형을 꼭 안고 있던데요. 네. 이게 어떤 아이디어인지 어떤 인형인지 오늘은 없네요. 아,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요. 네. 얘가 저희 친구인데 이름이 네. 트윈이에요. 이름이 트윈이에요. 네, 네. 그래서 얘랑 우리 팬분들 이름이랑 똑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 인형이 저희 팬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. 갖고 다니거든요. 예, 예. 근데 하루는 제가 안 갖고 기사 사진을 찍혔는데 이제 기사분들이 우리 트윈이 어딨냐고 찾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또 갖고 그쵸. 와서 막 뛰는 사진을 거기서 또 찍혀가지고 팬분들 되게 좋아하세요. 일단은 그림 좀 많이 예. 그려주셨어요. 보니까 네,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열심히 그려봤습니다. 아, 알아볼 수 있으니까 다행이네요. 네. 패션. 네. 패션, 패션, 패션. 패션. 제가 요즘 패션에 관심도 많고요. 되게 다양한 스타일을 이렇게 보는 것 좋아해요. 그래서 오케이. 원래는 뭐 원피스 같은 것도 안 입었었고 그래서 아.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원피스 도전. 아, 이거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다양한 어색할 수도 네. 원래 약간 좀 후리한 거 좋아하고 힙합한 거 좋아하는데 아. 또 다양하게 입는 것도 트윈이가 원해가지고 아하. 네, 그래서 또 예쁘게 보이려고 또 입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노력하고 있네요.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집이죠? 네. 네. 집순이입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럼 밖에 나가는 별로 이렇게 네, 요즘에 집순이기도 하고 뭐 상황 예. 때문에 집도 있긴 한데 집에 있는 거 좋아합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저는 사실 아니거든요. 진짜 너무 싫어요. 뭐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, 집에서. 일단 핸드폰을 하면 한 5시간 정도 아, 벌써 보낼 수 있고요. 벌써 안 맞아요. 벌써 안 맞아요. 보낼 수 있고 또 집에서 뭐 맛있는 것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렇죠. 운동도 할 수 있고 아, 그럼 하루 갔네요 벌써 네. 보니까 네. 고기 앤 곱창 아, 안 곱창 아, 이게 카메라인 줄 알았어요. 아, 이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아, 그릇하고 이게 음식인 거죠? 네. 아, 곱창 좋아하세요? 네. 완전 어떤 매력이 있나요? 제가 사실 잘 못 먹어요. 아 그 어떤 매력인가요, 그게? 그 기름을 이런 느낌이에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다 알 것 같아요. 딱 이런 느낌. 다 알아요. 일단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. 그리고 네,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